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 딱 일주일 만에 전월세 대책이 손질을 해서 다시 나왔죠. 월세 임대소득에다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살던 은퇴자나 노년층, 또 세금을 아주 안 냈던 집주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전월세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해 8월에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되게 이랬는데요. 발표를 하면 강한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 또 수정을 하는 식. 결국은 누더기가 되고 말죠. 왜 이러는 걸까요? 책상머리 행정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장과 현장을 모르는 거죠. 또 너무 서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월세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또 월세가 대세라고 하기도 아직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론적으로만 고려를 해서 정책을 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대책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고 임대주택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은 대거 처분에 나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원하는 집값 상승은 더 요원해질 것 같습니다. 더 큰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6월 정기국회 때 또 고쳐질 가능성이 잠재가 돼 있습니다. 혼선을 거듭하고 계속 땜질되는 정부의 정책,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을 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의 주택정책은 일주일 만에 보완이 필요할 만큼 근시안적일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목요일에 오르다니요. 그러게요. 예. 네, 시장이 좀 많이 움츠려 있었던 상태였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루하고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88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80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투신권 쪽에서의 좀 매도세가 많이 있었 모습입니다. 반대로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540선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975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강세로 최근의 고점에서 많이 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올랐죠? 지금 방금 뭐 외국인 얘기를 하셨지만은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왜 올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그동안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했었던 뭐 글로벌적인 이슈 부분들이 자꾸 수면 아래로 조금 갈아듣는 그 안정감을 보여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수급적인 면에서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뭐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기대를 갖고 있고, 미국 시장도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은 어제 받았지만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이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양시장 모두 네. 지수보다는 사실 지수는 소폭밖에 안 올랐는데요. 네.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기 때문에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지수보다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상승률이 많이 컸던 하루였었습니다. 박 차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이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샀다라기보다는 시원스럽게 사고 있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시원스럽게 사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소폭 샀어요. 네. 사실 887억 원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외국인들이 사는 걸로 봐서는 정말 네. 농담처럼 얘기하는 껌값이잖아요. 예. 껌값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팔고를 할 때 네.
많이 사는 부분과 많이 파는 부분이 교묘하게 딱 다르면은 지수는 소폭밖에 안 오르지만 종목들은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변동이 실질적으로 크죠.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만약에 팔았다고 치면 네. 금액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소폭밖에 안 올랐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네.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ELS 넉인데는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에 이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뭐 ELS라고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시겠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이제 두 가지 종목 정도의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상품을 파생상품을 구성하는데 네. 그 두 종목이 어느 정도 배리어를 정해놓고 뭐 대체로는 한 마이너스 45% 뭐 50% 막 이렇게 정해지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하락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존된 소위 네. 수익을 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해당 종목들이 다 낙인을 찍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이 3년 만기가 돼서 이번 2, 3, 4월을 중심으로 해서 상환이 막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눌러져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강하게 튀어오른 현상들이 나와서 중형급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실 좀 호들갑스럽게 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해서 밀과 옥수수 뭐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가격이 올랐었다라고 봤었거든요. 네네. 예. 뭐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항상 정전 불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네. 원자재 가격들이 들썩들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원자재 관련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거의 밀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 이런 가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한 네. 1월 달부터 계속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였었는데 지금 그런 사태가 더 분위기에다 좀 불을 지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상태죠. 네. 근데 뭐 최근에 조금 이제 해소되는 기미 같이 완화되는 기미 같이 나타나니까 상승 추세가 약간 좀 덜하다. 약간 멈춰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월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품 가격들이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라서 원자재들을 역시 저차도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네.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각광받고 있잖아요. 금이라든지 네. 대체 투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리스크 자산보다는 안전자산, 특히 상품 자산 쪽 이런 쪽에 좀 더 집중되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강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시장 상승장과 함께 박 차장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천이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너무 좋고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 뉴스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국민연금이 한 기업의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을 걸었죠. 네, 만도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만도라는 회사는 이제 한라그룹 계열이죠. 네. 한라 계열이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주주가 지금 국민연금이 13.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주요 주주로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이 만도 내일 주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안건이 주총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이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어떤 뭐 배임이라든가 횡령 이런 것들로 이제 법원의 형이 확정된다거나 말이죠. 네. 명백하게 이제 이 소위 범법을 저지른 것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던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의 훼손 혹은 이 주주권익의 훼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 이번에 처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만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월에 비성장 자회사 마이스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786억 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자회사에 대해서. 예. 뭐 자회사 유상증자한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마이스터란데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강화한다라든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라고 해서 이 만도의 모회사 격인 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하는데 이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하고 예. 이 손자회사가 그 돈을 다시 모회사에 하는 이 전형적인 이 순환출자 네. 형태의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이 폐해를 보여준 건데 예. 만도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적이 안 되니까 상호출자가 안 되니까요. 결국 자회사를 통하는 이제 이 순환출자라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회사의 가치 강화가 아니라 결국 모회사의 우회 지원을 위해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가치 만도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 거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결국 이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만도 측에서는 그래도 대표가 재선임 될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뉴스도 봤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예. 지분으로 봤을 때 여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왕에 이제 그 만도 측 지분이 높기 때문에 뭐 선임 자체에 대해서는 안건은 통과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도 국민연금 자체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결권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의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의 어떤 목소리를 높여가는 또 이런 하나의 중요한 신호탄이 되는 이번에 사건으로 네.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뭐 저도 이 시간 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예, 기존 주주에 반하는 이런 투표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 재산을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노후 자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민연금 자체가 큰 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경영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안 오고 네. 주로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뭐 섀도우 보팅이라 가지고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만 이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데 아마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네.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굳이 뭐 만도라는 회사의 경영권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으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예. 예, 그야말로 투자자로서의 객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업의 행위가 의사결정이 과연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네. 오로지 이 문제만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방향에서 의결권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 항상 뭐 시끌시끌한데요. 이 CEO들이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조창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네. 뭐 생산적인 얘기가 좀 나왔나요? 오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하고 SK텔레콤, 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CEO들하고 조창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주제는 보조금 문제였는데요. 네. 미래부는 이 최문기 장관은 앞서 이 보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뭐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영업정지를 앞두고 지금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영업정지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높이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보조금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최후 통첩 얘기를 했고요. 네.
아울러서 최장관은 이게 이동통신사들만 가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고 단말기 가격,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만드는 휴대폰 단말기, 스마트폰 네. 단말기 가격도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고가 자체가 보조금 지급될 것까지 가만히 돼서 너무 이제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요즘 보통 스마트폰이 90만 원, 100만 원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차피 다 보조금이 뭐 다 70만 원, 80만 네. 원 이렇게 뿌려질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지는 이 법상 한도인 27만 원만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시장 풍토였다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훨씬 더 그렇죠. 낮출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보조금이라는 게 꼭 이동통신사만 주는 보조금이 있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장려금이라는 이름의 보조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휴대폰 가격의 단말기 가격의 거품으로 작용하고 부풀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네. 보조금이 뿌려지고 마치 이 세일 때 백화점들이 과거에 세일 때 일부러 그 이 라벨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높여놓고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네. 했던 그런 것처럼 되고 있는데 예, 출고가에 대해서도 인하 요구를 강하게 했으니까 글쎄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입 은행장 이번에 뭐 모피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문이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수출입 은행장 임명이 됐는데 예전에 우리 은행장을 했던 이덕훈 씨가 임명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피아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피아라고 하면 이제 옛 재무부 혹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봤더니 지난 93년 이래로 한 번도 모피아가 수출입은행장에 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21년째 계속 모피아들이 왔었는데 모피아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모피아가 독식하던 자리.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네. 인사고 친박 인사고 또 서강대 뭐 인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모피아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과연 꼭 낙하산이 아닌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남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뭐 잘한다면은 그분이 항상 낙하산은 아닌데. 그렇죠. 예. 뭐 이분의 자격이라든가 뭐 이. 뭐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워낙 네. 뭐 이 금융계의 뿌리가 깊었던 분이고 학자 출신으로도 유명한 분이고 한데 다만 이제 인사 임명되는 과정 자체가 네. 또 이런 뭐 약간의 잡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선이었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0일에 의료계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뭔지 그리고 또 입장 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김인경의 생생경제 2000년 이후로는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의료계가 다음 주 월요일에 파업을 하기로 했죠.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파업이라고 하는데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 동안 전면 파업을 또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반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결정을 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노한규 회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업 예정일이 나흘 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이제 원격 진료와 위험한 핸드폰 진료죠. 네. 그것과 의료 영리화 정책, 그것 역시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정책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이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에 한번 어느 그 설문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들의 약 한 40%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요? 파업에 대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복지부 입장은 상당히 강경해요. 그래서 파업에 네. 참여를 하면은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국민의 의사들의 파업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이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 얘기 자체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정부가 위험한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강경한 탄압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 의료 정책을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입장만 밝히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민영화가 아니다, 영리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 파업을 하시는 이제 명분이 의료 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큰 틀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은 국민들에게 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상당히 네. 결정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직접적인 계기다. 계기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저 이제 의사들이 파업하면 파업 그 자체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파업은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뭐 하루 그리고 이제 6일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저희가 이것은 잠깐씩 그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어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영리병원을 편법을 허용하는 것 이런 제도들은 제도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제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시행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큰 위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원격 진료가 얼마나 많은 오진을 낳을 것이며 그 오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위태롭게 될 것이며 저희 편법적인 영리병원 이런 의료 영리화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수술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의 또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뭐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정부를 압박할 수 있고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 대정부 투쟁 수단이 참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부에게 좀 이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시행해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 주시기를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의료계가 한 목소리가 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동참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 아직 그 발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곧 성명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근데 힘이 실리려면은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이분들은 어떤 입장이시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 의사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의사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처지가 좀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의사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컨대. 저희가 어떤 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파업이라는 수단을 강구한다 그러면 파업에 참여하는 개원한 의사도 하루 매출 손실을 보겠죠.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시고. 네. 그래서 그 대형 병원의 원장님들은 뭐 누구나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입장이 다른 것이고, 또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동안은,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는데,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이 의료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뭐, 이, 그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직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파업이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그런 네. 것이기도 하고 또 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동네 의원 가면 실제 진료받을 때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데, 그러면 정말 의료비가 낮아서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이제, 경제난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세모녀 사건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파탄, 재정 파탄에 빠지게 된 이유도 그, 가장의 의료비를 부담하느라고 가정 파탄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비를 내느라고 네. 그 가정이 재정 파탄에 빠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의료비를 내느라고 가정이 재정 파탄에 빠지는 가구 발생률이 네. 우리나라가 34개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 이유가 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회보험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거의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지금도 그 비급여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중부담을 하고 그래서 즉 지금 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아 수가를 올려야 된다. 수가가 낮다 그러면 국민이 내시는 의료비를 얘기하시는 것 저기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가 예. 낮을수록 국민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중 부담을 이제 그 민간보험에도 이제 이중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건강보험이 하나만 이것만 믿고서도 저희가 일정한 그 보험 역할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네. 저희가 많지 않아서 다음에 또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이 집단 휴진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겠는데요. 환자단체연합의 안상호 정책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죠? 네.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말 그대로 의사 총파업이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위협에서 원격 진료랑 의료 역량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개혁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하는 거는 저희도 반대하진 않는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파업은 진료를 멈추는 거는 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지금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일단 뭐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네, 정부 거죠? 만약에 파업을 하신다면 예.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앞서 의사협회도 사실 이게 방법이 파업밖에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예. 그 의료인들께서 머리를 예. 맞대고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네.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당연 지정제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몸이 아파서
아무 병원, 원하는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당연 지정제 폐지를 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의료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 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개별적으로 병원들이 진료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임의로 다 정해서 이제 환자한테 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돈 없는 환자들은 원하는 병원이 있어도 그 병원이 비싸다 그러면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 당연 지정제는 무조건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 지정제에서는 대해서는 대한의협의 입장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럼 당연지정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의료 영리화, 민영화와 또 연계돼 있다고 보시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그 자체가 의료 민영화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예정대로 10일에 의협이 전면 파업을 하고 또 2차로 24일부터 6일 동안 전면 파업을 또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뭔가요? 우선 환자는 진료를 보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동네 의원은 보통 경증 환자들이 주로 다니고 이제 진료 후에 이제 필요하면 상급 병원으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이제 동네 의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건데 이 업무가 전부 다 멈추게 될 것이고 중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질병이 당연히 더 악화될 것이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연합회로는 상당히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3월 달에 수술 잡혀 있는데 파업 때문에 수술 못 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 갖고 10여 년 전에 파업 총파업했을 때 그때 치료를 잘 받지 못해서 아주 크게 고생했다라는 전화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딱 하나에 진료 받지 못하면 네.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네, 의협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도서상관 벽지라든가 아주 심한 중증장애는 움직일 수 없고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고요.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도리어. 그리고 대신에 지금 의협이랑 똑같이 걱정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폭넓게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동네 의원들이 실제로 이제 경영이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게 예정대로 파업을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 대란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같고요. 네. 예. 그래도 또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의협에 대한 입장도 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는 예. 너무 속상한 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라에 전쟁이 나도 선생님들은 아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진료를 보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진짜 저희 네. 너무 아쉽다는 말씀밖에 네. 나오질 않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또 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단체 연합의 안상호 정책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번 주에 또 큰 위기를 겪었죠? 예.
이제 이 정치적 외교적인 위기인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 내부 갈등, 동서 갈등이 심각하고 또 친러파와 친유럽파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친유럽파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군사적인 위협이 제기되면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까지 있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장악력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외교 문제에다 더해서 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은 그런 변수인데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이 그 우크라이나 그 송유관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게 서방 유럽 국가들로 가는 어떤 에너지 루트인데 우크라이나가 전시에 빠지면 유럽 연합도 이제 에너지 조달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 최근 개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셰일가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셰일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이제 많이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여기 개입해서 이 자원에 대한 어떤 좀 지분을 얻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어쨌건 러시아가 최근 이제 한 발 물러나면서 어떤 위기 국면은 다시 다소 이제 진정이 되고 있고 뭐 러시아나 서방 모두 최악의 대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직 그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고 5월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불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못할까 봐 밀이나 옥수수 이런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는 게 우크라이나는 그 세계 주요 곡창지대다. 네. 이렇게 이제 배워왔고. 교과서 용어죠. 예,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네. 실제 그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시장에서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곡물의 이제 그 수급이 이제 차질이 생길까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중국으로 튑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많고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그 밀이나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제도 전인대를 했습니다만 그 성장률이 이제 예전에 뭐 10%, 8% 이랬다가 지금 7%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곡물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그 중국의 민생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동구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서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파급 효과를 주는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돼서 밀값이 오르면 당장 내가 사 먹어야 되는 빵값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예, 단순화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빵과 과자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밀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걱정이 네.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격이 더 빠르게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도 움직이고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신흥국으로서 좀 취약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시각이 있었고요. 또 전쟁 위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좀 반대편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꼭 손해보는 게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아, 이 예. 정정 불안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면 러시아가 결국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까지 좀 내려가면서 달러로 받아들인 그 석유 대금을 루블로 바꾸면 더 이익폭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양면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과거에 미국 국채를 판다고 하면서 그 미국을 협박한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러시아도 예 요번에 미국이랑 좀 협상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다
그렇게 예.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3조 달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판다고 하면 심각한 타격이지만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 3천억이 넘죠. 예. 예. 우리나라보다 작기 때문에 러시아가 판다고 해도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될 거다 미국한테 네. 오히려 러시아가 더 위협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영리하지 못한 발언을 했군요. 예,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건데 네.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이익이 되는 발언은 아니었다. 괜히 중국 따라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시끄러워요. 예, 여기도 이제 뭐 역시 내부 정치 문제 예. 좀 중요한 건데 베네수엘라가 작년부터 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문제가 가장 크고 이 시위를 야권 지도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과열 시위와 폭력 진압 양상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고 차베스라고 아주 좀 유명한 네. 독재자가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그 암으로 이제 사망을 죽었죠. 하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집권층이 어떤 좀 제대로 좀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4월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그 투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야당에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는 그 원래는 여기도 자원부국이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뭐 56%. 56%요? 네. 예. 그 엄청나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외환 보유고도 얼마 안 되고 2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굉장히 좀 낙후합니다. 냉장고 사려면 뭐 24시간 줄을 서야 되고 또 시장에 가도 물건이 없고 또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예. 뭐 이런 그 상황인데 지금 뭐 환율 문제도 그 해외여행을 좀 막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한테 달러를 비싸게 물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민심을 좀 폭발시키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유럽의 터키나 뭐 아시아 태국 이런데 역시 뭐 정치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그 나라들인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비리 스캔들 또 이제 야당 후보를 겨냥한 총격 사건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좀 혼란한 상황입니다. 태국도 지금 계속 그렇죠? 예, 태국도 이제 틴탁신, 반탁신 계열의 이제 갈등이 예, 좀처럼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뭐 네. 여기 뭐 쌀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흥국들 보면은 대개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 2008년부터 좀 보면은 미국도 그 금융위기가 결국은 이 어떤 정치적인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유럽도 이제 그 그리스나 이런 데가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했었는데 신흥국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갈등과 대립이 좀 해결이 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결국은 정치 리스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정치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그 새로운 전형이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정치 리스크를 앞으로 우리 세계 경제에서 잘 좀 지켜보고 따져봐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면 또 선심성 공약들 남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터키 뭐 이런 데들 지금 다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몇 월에들 몰려 있나요? 예, 지금 터키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고요. 예? 4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총선이 있고 5월에는 인도랑 남아공 이제 프레자일 5라고 하는 나라들이 네. 집중적으로 좀 선거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변수들을 잘 봐야지 경제를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은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면서도 정부의 목소리를 내려면은 파업밖에는 할 게 없다. 이런 대한의협의 입장도 들어봤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의사들이 파업까지는 안 가졌으면 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심정도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업을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글쎄요, 여러분은 3월 10일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부에서는요, 나올 때마다 욕먹고 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우리의 주택정책,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